수원역 인근 고등동에 위치한 서영 아너시티원이랑 더웨일 에비뉴 임대물건 접수받습니다. 상가 위치 자체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지금 저쪽이 다 재개발 단지예요. 1100여 세대 아마 자이가 들어올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그 이주를 시작합니다. 분양은 예전에 완판 다 끝났고요. 근데 지금은 공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이죠. 주위 배후 세대로 보시면은 행복주택 500여 세대, 수원역 자이 4000여 세대, 그리고 여기도 지금 땅들이 놀고 있죠. 땅 다 팔렸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행하기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요 뒤쪽 땅이랑 전부 다 아마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위층부터 조금씩 차고 있는 추세고요. 자담치킨, 한층을 통으로 낙원갈비집, 그리고 라이언복킹까지 꽤 굵직굵직하게 들어와 있고, 네일샵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맞은편에 대로변의 1층에 로펌도 지금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보세요, 임대문이 많이 붙어 있죠. 아, 저 건물은 200여 세대 오피스텔입니다. 2룸, 3룸으로 구성된. 어쨌든 요거 물건을 접수받고 있고요. 나중에는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변 자이만 해도 4천여 세대, 행복주택 500여 세대. 이제 2주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바로 맞은편에 재건축 단지 1100여 세대가 고정으로 깔리는 아파트 상가는, 1층 상가는 뭐 편의점이나 부동산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프라자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옆에 있는 그 토지 매각된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오피스텔 들어오고 나면은 더욱 상권이 좋아지겠죠. 네. 서영 아너시티원 더 웨일 에비뉴 임대물건 접수받습니다. 유튜브 블로그로 확실하게 빠르게 임차 맞춰드립니다.